네, 노래 진짜 너무 잘 들었고, 네. 저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데뷔 9년 차가 됐지만 네. 음악과 목소리에 정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좀 인피니트로 데뷔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성과를 얻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럼 좀이 앨범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일부인지 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앨범 쇼케이스에서 자작곡 수록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모험을 한것 같다고 정의를 하셨었는데, 네. 그럼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모험은 좀 성공한 것 같은지, 또 지금도 자작곡 수록에 좀 모험 같다고 여겨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모험부터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 모험을 했다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요. 앨범에 담긴 노래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음악적인 색깔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거고요. 인피니트와는 좀 많이 다른 음악적 색깔을 지향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솔로 남우현으로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좀 가사적이나 멜로디적으로나 좀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험을 할 예정이고요. 정말 노래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정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처럼 수많은 과제들을 열심히 해서 앨범을 제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매번 더 공부하게 되고요. 아직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피니트의 멤버라기보다 저는 제가 솔로로 했을 때는 항상 인피니트와는 다른 사람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인피니트의 멤버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솔로 음악은 인피니트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